형이 나한테 찝쩍댄 거 아니야. 날 좀 품은 거 아니야? 내가 어떻게 해? 아, 이 형 정말 저질이네. 오늘 모실 게스트는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했고 카운트다운도 지금 2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열애설 그런 것도 났던 게 있는 친구라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한번 모셔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주 대스타 김희철 씨 모시겠습니다. 아니 뭐 이걸 또 들고 왔어. 아니 여기 진로에서 보내줬어. 내가 또 진로 모델이었어가지고. 아 근데 이게 잠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. 이건 너무 오글거리네. 그러니까. 보가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옳지. 아니 기본 일로는 오면 안 되고. 보가 일로 여기. 3대 지랄견 여러분 아시죠? 코카 스파니엘이랑 슈나우저랑 비글의 위에 있는 이제 악마견. 그래도 오늘은 얌전한 편이야. 지금 이 정도면 완전 얌전한 편이야. 아 저기 SM 감시단. SM 유튜버 감시단. 아니 계셔야 돼. 이제 고생 그만 시켜야지. 벌써 철 들었구나. 철 들어야지. 나이가 40 하는데 이제. 와 근데 이거 유튜브가 부자 그거네. 카메라도 엄청 비싼 거고 마이크를 이렇게 주네. 그래? 난 이게 처음이라. 아 이거는 진짜 방송용 마이크. 아 김계란 씨도 이 마이크로 하는데 이 형. 아니 그 전에 우선 네 소개를 해야 돼. 아 형 알겠지. 하던데 야 씨. 아 너무 창피해. 야 뭐 창피해 제발 이런 거. 시작부터 개판 만들 거야. 너 빨리 인사해. 안녕하세요 주정기고 시청자 여러분.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정기고의 이제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로.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. 야 진짜 얘랑 같이 못하겠다. 아 그래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면 나랑 내 주변 친구들 와서 뭐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거지 뭐. 아 사실 이런 거 전 약간 좀 반대하는 게 제가 했던 술트리트 파이터 그거 다 우라카이거든요. 그게 네가 제일 먼저 하긴 했지. 그거 할 때 진짜 저 반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싫어하셨어. 어머니가 볼 때 너무 재밌어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아들 이거 언제 그만두니. 그래서 실제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가 그만뒀잖아. 그거는 술을 때려 넣는 프로그램이니까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. 한 시간 깔끔하게 찍고 그래. 샷 다 내리고 먹자. 그래 그래. 이 레몬하고 네. 우리 토닉. 벌써 잘못다. 벌써 구독자 다 빠져나가는 소리 들나. 아니 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기보가 제롱이나 부르. 기보가 점프 옳지. 아 진짜 씨. 저 기보가 뭐 게스트 하나 더 부르든가 했었어야지 진짜. 너가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아 진짜 개판이다. 응 저 불렀어 양. 아 너무 힘들어. 나 지금 아직 술도 한 잔도 안 마셨는데. 한 잔 주세요. 하 진짜 씨. 자 술 천천히 먹고 진짜 한 시간 바짝 따고 먹자. 아 취한다! 너 안주도 없어? 근데 이거 맛있지 않아? 안주나 주세요. 아니 밥 집었어. 아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작업실 아니야. 아니 지금 우리 작가 지금 스케치북 지금 찢어져 계속 지금. 작가는 소리하지 마시고요. 안주나 빨리 달라고요. 이렇게 미쳤나 봐. 아, 근데 이런 중의적인 표현은 괜찮잖아. 저 지금 남자친구랑 톡하고 있네 지금. 아니 나 어이가 없네. 지금 날 모니터해야지. 왜 이러지 오늘 진짜. 지금 술 마시고 왔어? 아 모니터를 못했다니까. 모니터를 안 해도 어디 가도 이렇게 지랄을 하질 않잖아 보통. 아니 원래 녹화 때는 이래. 안부도 좀 얘기도 하고 우리도 보통 프로처럼 하자 했잖아. 안부 지난주에 우리 물어봤잖아. 자 희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? 아 저요? 네 일단 기사 안 뜨면 우린 잘 지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네. 진짜 오로지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살아가보고 싶습니다. 옛날에 이용렬 쇼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건가?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, 이게 아니 어떤 느낌인지 몰라도 이홍렬 쇼 느낌으로 하면 되겠어 지금? 너 때문에 1회도 못 나가고 끝날 수도 있어 지금. 그럼 오케이. 김혜수의 플러스 유. 그래 많이 올라왔다. 쏠 수 있어.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오늘. 안주죠 안주. 아니 오자마자 왜 이러는 거야. 아니 기다려. 내가 개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래. 아 진짜 정신이 없네 진짜. 진행하자 시작. 아 어떻게 지내세요? 두부김치 하려고요. 두부김치. 아휴. 아 근데 형이 요리를 해? 아니 얘가 하지 내가 하냐. 아니 두부김치를 어떻게 전자레인지로 돌려? 그렇게 해먹지 않아? 응. 와 난 몰라. 어? 이 형 스팸 파네? 난 런천 미트 바꿔와. 그리고 난 동원 참치도 좋은데 로아이 참치 좋아해. 아 진짜 팔고 싶다. 손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구나. 별점 1점 남겨야지.
진짜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최고인데. 하나로 다 되잖아. 그리고 역시 가전은 샘송. 근데 넌 결혼 생각도 있어? 20대 때는 슈퍼주니어로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30대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. 나는 내 팬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서 다 결혼하고 이럴 줄 알았어. 그럼 내가 결혼할 때 그래도 좀 덜 미안하겠지? 왜냐면 아이돌이라는 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90% 이상은 분명 유사연의 감정이 있거든. 나를 그치. 보면서 힘을 얻고 아, 그럼, 나를 또 사랑할 그럼. 수 있고 뭐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오빠로서 친구로서 사랑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뭔가 아 약간 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. 그래서 내가 난 내 팬들이 결혼할 때 화환이나 이런 거 막 보내줬거든. 아 좋다. 근데 이제 40대가 됐잖아.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야. 이제 니코가 석자가 되는 거지 이제. 어, 형 결혼하면 사회 누가 보기로 했어? 사회는 경필 씨가 보겠다. 아니 나 아직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. 내 결혼 사회를 왜 니가 저래? 그 뭐야 이 뭐지 가라오케. 아 축가 아, 축가는 소유가 할 거잖아. 축가는 내가 할 거 같은데? 본인 결혼식에?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? 그럼. 아 진짜? 이거 나도 집에 장만하고 싶다. 여기 에어프라이랑 다 있어. 짠. 저랑 형은 부산을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막 자주 갔지. 근데 형이랑 나랑 또 다른 게 이 형은 싸돌아다니는 걸 아니 손님이 숟갈을 들지도 주인이 먼저 처먹는 방송이 어딨어? 여기 있지. 보통 손님 먼저 먹이고 뭐 여러분 먹어봐. 이거는 근데 너무 햄빨 아니야? 햄이 맛있을 것 같은데. 모두가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, 여러분. 이게 맛있지.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이 제품들이 맛있는 거야. 그래. 어쨌든 맛있다는 거예요. 우리 부산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난 그 사투리가 너무 귀여워. 난 부산 여자와의 교제를 늘 꿈꿨어. 오빠 이게 너무 귀여운데 그렇게 하진 않아. 근데 애들이 막상 만나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. 아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은 또 금방 서울말을 배우더라고. 죄다 주변에 일단 호동이 형 마 그래 괜찮아 마 오늘 기분 좋대 뭐 아니면은 뭐 쌈들 우리 형 오늘 뭐 술 죽이는데 다 막 머슴아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룽이도 그렇고 이룽이라고 우리가 진짜 친한 동생인데 진짜 씩씩한 동생이 있는데 걔 저희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예전에 몇 년 전에 부산에 핫플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. 수변공원이라고 아. 데이트 성지래요. 저희가 약간 젊은 분들의 핫플레이스지. 부산 동생들이랑 저랑 정기고향이랑 간 거야 거기. 분명히 가지 말자고 했어. 아니 일자리가 계속 가자 한번 가자. 가보고 싶다. 젊은 분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 너무 궁금하다. 난 너무 궁금한 거 400m 밖에서 봐도 김희철이야.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또 막 더 길고 머리 막 이르고 그래 나랑 그때 열애설 났을 때잖아. 사진 찍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앵겨갖고 사진 찍고서 잠깐만 왜 내가 앵겼다고 표현해? 형이 나한테 찝쩍댄 거 아니야. 날 좀 품은 거 아니야? 내가 어찌해. 아, 이 형 정말 저질이네. 내가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거라서 우리 움직일 수도 없다. 한 40분 동안 나는 선거 유세하러 나오는 정치인인 줄 알았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근데 또 찍어달라는 분들한테는 다 찍어드리고 형이랑 이룽이한테도 고마운 게 둘이 나를 막으면 막을수록 내가 괜찮아 괜찮아 하고 사진 찍어줄수록 나에 대한 이미지는 더 업되는 거거든. 부산을 갔을 때 사람들이 어? 오빠! 형! 이랬을 때 더 저지를 해줘. 세게! 그래야 내가 어이 뭐하는 짓이야! 정경호 씨! 안 돼요! 제 팬들입니다!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막아줘. 동생 한번 밀어줘. 다음 달에도 가겠지만 우리가 같이 자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숙소가 한 숙소에 방이 세 개가 있어서 자 각자 자요. 숙소 아직 유튜브 시작도 못했고 이거 촬영만 했어. 내 방송도 아니고 너 딱 받으면 어때? 들어갈 때는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. 5시쯤 일어나서 슬슬 식인다는 소리가 들려. 샤워하고 있을 때 자꾸 문 밖에 누가 있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. 변태 새끼야. 너무 저질 같았어 지금. 우리가 맨날 가는 있는데 이 형은 자꾸 뭐 바다를 보재 혼자 막 옛명 닫더라. 나는 완전 드라큘라 느낌이잖아. 그래서 아 컨텐츠 가더라고. 컨텐츠다 4일 있으면서 퇴실할 때 그게 앞에 바다가 있는 줄 알았어. 맞아 부산 바다 뷰로 진짜 좋은 데인데 바로 앞에 해운대 그 백사장인데 이 형은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. 야 좀 희철아 부산까지 왔으면 바다도 보고 술도 마시고 바다에서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봐라. 유튜브에 부산 바다 치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어. 형 개 맞아? 뭐 다른 게 잘 맞나 보지. 아니 그냥 가서 뭐 술 짜리나 아니 음식이나 이런 게 잘 정말 머릿속에 쓰레기밖에 없니? 난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이거 우리 PD님 편집 어떻게 할까나 지금. 아 통편집 하신대 그래서. 그럼 이제 없는 거야 이 말은.
부산 엄청 놀러 가고 그래도 터치를 잘 안 해요. 그러니까는 이 형이 뭐 밥 먹으러 갈 때 난 쉴래 그러면은 어 알았어 하고 가고, 놀 때도 터치 안 하고, 서로 잘 때도 터치를 안 하고. 근데 터치하면 안 되지. 아니 그, 아니 아니 터치가 아니 그 터치는 아니잖아 이 양반아. 아니 잘 때 터치. 터치. 형 어머니께서 유명한 그 뭐, 술사님이세요. 그 교회... 우리 엄마 법사 아니고 술사 아니고 권사. 아 권사님. 아 술사. 그 술사님이신데 아니 아니 법사님이 권사. 어머니께서 그 주문도 되게 좋게 외워주시고. 주문이 아니라 기도라고 기도. 그 주문 한다고 그러잖아. 아 주기도문. 아. 미쳤네 얘 진짜. 아무튼 어머니께서 되게 좋으신 분인데. 너 우리 대본대로 조금만 가자. 아무 말도 안 할게. 질문해봐. 와 이 대본을 대놓고 보내요. 형한테 대본을 주다니 정말 나무가 아깝다. 아니 펄프까지 가는 거야. 정말 나무들이 운다 울어. 목소리가 좋은 이성, 외모가 이상형인 이성. 저는 목소리. 저도 목소리가 막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걸 가진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앞머리 뱅에 이렇게 목선. 왜냐면 제가 막 목선이 예쁘지가 않아서. 알지? 나 요리 진짜 못하는 거. 그래서 요리 잘하고 이런 딱 이상형이 어? 나만의 이상형이 있어 옛날부터. 목선 이쁘고 목소리 좋고 다 이쁜 거 아니야? 그럼 형은? 그럼 저도 형한테 내도 돼요?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진행자라서 제가 하는 그러면 거고요. 그러면 굉장히 마른 여성분이 더 좋아요? 아니면 굉장히 글래머러스한? 하나 둘 셋! 저는 후자입니다. 아 진짜 형 아니 뭘? 그 사람의 인품은 이런 건 아예 안 보는구나. 네가 물어보질 않았잖아 인품은. 어, 나 같으면 어 그래도 저는 인품이 먼저일 것 같아요. 성격이나 이런 게 조금 더. 오늘 이거 몇 분 나올까요? 아 오늘 2분짜리래. 왜냐 오늘 쇼츠. 내가 봤어 이제 너 끝난 것 같아. 내가 끝나진 않았으니까. 난 끝날 뻔한 위기를 한 번 넘겼지.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. 절대 그런 애가 아니거든? 어떤 약한 애가 아닌데 형 나 큰일 난 것 같은데? 그리고 카톡이 온 거야. 그 전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술 마시면서 했대. 봤더니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더라고. 나는 즐거움을 드리는 게 1번 목적이고. 맞아. 행복을 드리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거 정말 안 돼. 아 그렇지. 진짜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한 게. 말했지.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정기고의 이 주정뱅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도 저 새끼 또 저러네. 그래. 아 김희철 너무 웃겨. 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제일 큰 행복이야. 진짜 웃기거든.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끝이야? 아니 그냥 내 기분에 따라. 요즘 너의 가장 큰 썸. 지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동생이 이제 부산에서 풀빌라를 오픈을 해가지고 형이랑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. 난 그게 제일 기대돼. 형이 그때도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나 씻고 있을 때 내 방 그래서 이제 귀담아 들을지. 아 SM 여기 왜 와 있는 거야? 원래 팬픽 전문가야. 아까 이거 쓰고 있던 게 정기고 김희철 뒤에서 안았다. 아니 어, 선생님들 어. 막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? 남자친구랑 근처 7시 반에 약속이 있었대. 근데 얘 폭주 막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? 자기가 제일 웃었어 막 깔깔거리면서. 아 근데 정기고는 오래오래 가야죠. 서로 돈만 안 꾸면 진짜 오래 갈 수 있을 거야. 형 나중에 죽잖아? 형 관 내가 든다. 너 진짜. 혼자는 못 될 것 같으니까 나 이루미, 고경표, 박정석, 뭐 대철이, 뭐 병훈이 형 몇 명 해가지고 관들 사람 많네. 형 관 들기 위해서는 빨리 죽어? 아이 또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해. 아 근데 진짜 형 잘 살았다. 형 관들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. 이렇게 술 때문에 문제도 있어서 안 나오시는데 여기 와서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정기고 희철이 형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번창해. 티발 씨야? 어 맞아. 어 얘는 MBTI 안 하거든. 전 돈 안 되는 거 안 해요. 근데 씨 이거 출연료가 없대네? 있어. 얼마? 8만 원? 우와! 대박 씨발 기름 넣어야지? 제 남자친구 만나서 밥 먹으러 5만 원 떼어주고 X됐다 8만 원!